향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홈페이퍼라는 미디어의 형태를 예, 안녕하세요. 김정대입니다. 사진가이고 컬러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만입니다. 저는요. 아마추어에서 사진을 시작을 했어요. 프로가 됐다가 다시 아마추어로 돌아온 아마추어 사진가입니다. 세미글로시로 일단 제 사진을 뽑아보고요. 네. 사진을 이제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촬영한 사진이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뽑을 때는 이제 프린터의 색상 관리를 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프로파일이 담겨 있고 별도의 프린트 프로파일을 지정을 할 때는 포토샵에서 색상 관리를 선택을 하시고 용지에 맞는 해당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프로파일이 담기기 때문에 해당되는 용지 페이퍼와 관련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렌더링으로는 이제 가시범위나 상대색 도개 두 가지를 이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그리고 내가 품질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 프로파일을 갖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프린터에서는 컬러 조정 안 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재미난 기능이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네. 검정 향상 오버코트라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체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 오버코팅을 하면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시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브론징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블랙 농도를 더 깊게 해서 사진이 더 깊은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죠. 또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잉크는 이제 종이에 닿는 순간 번지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렇죠. 빨리 잡아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선예도도 약간 향상이 돼요.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이번에 이제 이 프린터가 노즐이 두 배로 많아졌습니다. 그전 버전에 비해서. 속도가 향상이 상당히 빨라졌고. 출력 속도가? 예. 예. 고품질에서는 두 배 가까이 빠른 거고. 이제 저품질에 패스트로 빠른 설정으로 해서 뽑을 때는 약 산술적으로 다섯 배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생산성을 중대시하는 이제 상업 출력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극대화됐죠. 용지를 쓰게 되면 이제 양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단 끝에 됐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오, 빠른데요? 상당히 빠르죠. 예, 지금 벌써 10cm 이상 나왔어요. 그게 이미 눈으로 다 보이네요. 이 네. 불이 들어와 있어서. 오버코팅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브론징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칼라바 차트나 개조 차트, 선예도 차트를 이제 넣습니다. 테스트로? 예. 네. 상당히 빠르죠. 이제는 프린트 하면서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겠네요. 예, 다 나오니까. 자, 자동 코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칼날로 이제 커팅을 하게 되는데 제 거도 하나 좀 보내주세요. 네. 제 거는 매트 페이퍼로 뽑아보고 싶어서 예. 매트 종이를 준비했거든요. 자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인쇄 버튼 눌러볼게요. 인쇄 실행창이 바로 뜨죠? 인쇄 큐가. 그러네요. 네. 아까 좀 전에 그로시비를 썼는데 지금 매트를 보냈는데 바로 출력이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PK에서 MK 잉크로 전환이 될 때 안에 있는 파이프에 있는 잉크를 다 소모를 했는데 지금 네. 별도로 아예 노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잉크 소모도 없어졌고. 그러면 노즐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PK 노즐, MK 노즐. 네. 파이프 라인도 전혀 다른 데 있고. A2를 보냈더니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얘기할 새가 없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마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차트를 같이 출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개조도 살았고 그리고 선예도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번 눕배로 한번 보실까요? 부장님이? 있습니다. 뭐 눕배로. 예. 그러네요. 차트에 패턴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선예도가 떨어지면 이 부분이 겹쳐서 나오죠. 전체 개조의 톤이나 모두 다 사는 거 보니까 아주 품질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광택도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저는 이제 예. 이 조명 때문에 비춰서 예. 이렇게 보면 광택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 부분의 광택이 상당히 예. 강렬하네요. 예. 그래서 요 작업은 제가 여러 번 뽑아봤기 때문에 아. 색깔이나 디테일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는 작업인데 요 안에 이제 빨간 뭐 노란 요런 잉크점 같은 것들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디지털적으로. 아. 그래서 하프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서 상당히 거친 느낌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그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뭐 선회도나 이런 건 별로 고민할 게 없겠네요. 그렇지. 예. 저는 뭐 결과물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네. 나온 것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컬러도 제가 의도했던 컬러들이랑 상당히 뭐 특별히 저희가 뭐 프로파일을 맞추거나 특별히 하지 않고 그렇죠. 기본 디폴트로 출력을 했는데도 나온 결과물은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이번에 나온 앱손 장비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불편했던 것들을 앱손이 이제는 출력 퀄러티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걷어내지 않았나. 아, 진짜 정말 좋은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이번 신제품은 정말로 탐나네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은 진보만 하지 퇴보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장비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장비든 기계품이든 그런 거는 죽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은 걸 산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죠. 네. . 저는 사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진가이고 컬러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메라 연구소와 같이 연구도 하고 그 관련된 카메라 차트를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슈어컬러 P7540을 출력해 본 결과 기존의 컬러에 비해서 좀 더 색이 풍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선예도도 올라갔고 그래서 앞으로도 대부분 이제 많은 사진가들이나 전시 작가분들이 잉크젯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진 시장에서 앱슨이 많은 부분을 발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 이제 프린터를 구매하시거나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7540하고 9540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디지털 사진이라는 게 태동할 때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사진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디지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이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프린터라는 도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프린터가 사용이 편해지고 사용자한테 다가온다는 건 상당히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프린터를 경험하면서 사용자가 쓰기에 조금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프린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